유정도였다는 거. 네. 때 대학교 4학년 때 이게 졸업 앨범 사진 찍은 것 같고요. 네. 3학년, 뭐 2학년 이랬던 것 같아요. 네. 화장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. 미니큐어 바르고 막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 네. 꾸미는 거 좋아했어요. 사실은 지금도 그러실 때잖아요. 네. 이렇게 예쁘게 해주셔서 너무 좋아요. 네. 지금은 그러면 뭐 하세요? 지금 뭐 없으니까 발에 네. 페디큐어 하는 거 좋아하고 분홍색으로. 네, 발이 이쁘더라고요. 정말 발이 이쁘세요. 네. 그러던 순간에 사고를 만나게 돼가지고. 네. 사고 당시에. 네. 그 기억은 나십니까? 사고 당시의 기억은 사실은 정확하게는 거의 없어요. 그러니까 불이 난 상태에서 오빠가 정신이 들었고, 이제 그때 이미 이제 제 몸에 불이 붙어 있었다 그래요. 오빠가 놀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막. 발을 막 이렇게 꺼내서 보니까 이제 이미 상반신에 불이 붙어 있어서 이렇게 오빠가 이제 저를 확 안았는데 오빠 팔에도 금방 이렇게 불이 옮겨 붙어요. 다 이제 피부에 지방이 있고 막 그러니까 금방 오빠에게 불을 쳐내고 티셔츠를 벗어서 불을 끄고 났더니 막 사람들이 이제 차 터질 것 같다고 막 빨리 멀리 나오라고 그래서 오빠 저를 안고 나오자마자 차가 폭발하고요. 정말 불과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지만 네, 사고가 부딪히고 나서 5분 안에 모든 일이 이렇게 일어났었어요. 혹시 사고를 당하기 전에 어떤 예감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? 제가 사고 전 며칠 전에 저희 가족들한테 막 가족 여행을 가자고 그렇게 졸라서 가족 여행이요? 네, 안 되는 스케줄을 맞춰서 마지막으로 가자고 그래서 여행을 갔었어요. 근데 가서 가족들한테 얘기한 적은 없는데 만약에 우리 네 식구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만약에 누구 하나가 다쳐야 된다면 생각을 해보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그래요? 근데 그때 내가 우리 가족 중에 뭐 엄마나 아빠나 오빠가 누가 다쳐서 다친 걸 보는 게 제가 너무 괴로울 것 같은 거 상상만으로도 그래서 그때 생각에 누가 다쳐야 한다면 내가 다쳤으면 좋겠다 생각했었어요. 우리 셋이 차를 타고 간다면 미안하지만 할 일이 많아.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. 외계인한테 잡혀간 줄 알았어요. 그래서 누군가 나를 둘러싸고 보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래서 외계인한테 잡혀갔나 보다. 그냥 꿈인 줄 알았어요, 제가. 계속 깨지 않는 꿈을 계속 꾸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순간순간 이제 오빠의 목소리가 이제 플래시백처럼 막 떠오르는데 누가 막 빨리 구급차 불러달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거 오빠가 저한테 지성아 괜찮아 얼굴은 괜찮아 막 이랬던 거 제가 오빠한테 지금이 몇 년도야 이렇게 물었던 거 아 오빠한테? 제가 오빠가 저를 딱 구해주고 나서 제가 첫 마디가 오빠 지금이 몇 년도야 이렇게 물었대요. 왜 모르겠어요.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난 거 모르겠어요. 그래서 그냥. 오빠가 얼굴은 괜찮아 얼굴은 괜찮아 그러니까 그때는 오빠가 얼굴이 제가 괜찮아 보였대요. 그래서 얼굴은 괜찮아 막 이랬던 말 그게 이제 중환자실에서 뭐 산소호흡기 끼우고 이제 온몸을 붕대로 감고 그렇게 있을 때 이제 그런 게 자꾸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꿈이 아닌 거예요. 그 기억 속의 일이라는 거를 이제 깨달았죠. 그래서 나한테 엄청난 일이 일어났구나. 오빠한테 들은 얘기로는 뭐 이제 동생이 맥박도 안 잡힌다. 뭐 화상 치료해줄 수 없다. 그래서 오빠를 막 치료를 해줬대요. 오빠가 막 동생 봐달라고 막 이제 그랬었고 이제 뭐 살이 탔으니까 고기 타는 냄새와 이제 응급실이 이렇게 하면서
제가 이제 뒤통수가 좀 찢어졌었어요. 그러니까 거기서 뭐 피가 이미 흥건하게 응급실에서는 좀 손을 놓은 상태.